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큰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한 예고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지난주뿐인가요? 그 전주 18장, 17장, 그리고 17장 말미, 16장 17절 이하. 세 번이나 거듭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큰성 바벨론에 대한 미련, 버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그것이 주는 매력 때문에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가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목사가 또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 그럴까요?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이니 똑같죠, 뭐. 설교하는 것만 목사지 사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그렇게 유혹 앞에서 잠시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큰 것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며 마음의 상처를 줄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뿌리치며 승리 생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큰 것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또 주셨어요. 날마다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 헛된 허상을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처한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혼인잔치와 심판잔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그냥 두 개의 잔치, 그럴까 하다가 다른 내용의 잔치라서 혼인잔치와 심판잔치. 그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던 16장 말미. 그때부터 지금 18장 마지막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붓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의 경우는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가 재앙이었나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다음 종류의 재앙을 붓는 전조로서 사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일곱 번째 인을 떼니 뭐가 준비되더라? 일곱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가 준비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천사들 중 여섯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매 재앙이 내렸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뭐가 준비되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준비되더라. 여섯 번째 천사까지 심판의 대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앞에하고는 다르잖아요. 흐름이 조금 바뀌죠. 큰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살짝 언급해요. 본문이 짧아서.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불과 4절에 걸쳐서 큰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17장에 들어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큰 음녀의 멸망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18장에 들어와서 큰 음녀로 대변되는 큰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고. 그러니까 16장 말미에 간단하게 언급했던 것.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예고됐던 큰성 바벨론, 큰 음녀, 짐승의 마지막에 대한 예고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할까요?
16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큰성 바벨론, 음녀, 그리고 큰성 바벨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까지 여섯 번째 각 여섯 가지 인을 쏟아 부었을 때, 열었을 때, 여섯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을 때, 일곱 번째 천사까지 여섯 번째 천사까지 대접을 쏟아 부었을 때,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온 세력들에 대하여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 부었을 때 뭐래요?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18장에서 17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19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세 번 반복함으로써 그 재앙을 이 땅에 가지고 왔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을 시간순으로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큰 음녀나 큰 성 바벨론은 묵시문학임을 고려할 때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들을 때 아,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그거는 뭘 말할 거야? 얼른 알아챘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대부분 그것을 로마 제국으로 말을 합니다. 그 시대에 최고의 크고 최고의 아름다우며 최고의 화려함을 자랑했던 로마 제국. 오죽하면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로마 드림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로마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요즘 무슨 드림이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 미국으로. 요즘은 최근에는요, 코리안 드림이라는 것이 생겼대요. 동남아 지역, 특히 저기 중동 지역까지 한국으로 물밀듯이 밀려온대요. 꿈을 이루어보겠다고. 최고의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무엇을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했을까요? 아마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이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이 한국에 대한 꿈을 젊은이들에게 가지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 문화 이전에 경제적인 면이 더 강하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가면 잘 살 것 같아요. 한국에 거 정리하고 미국 가서 학박사, 석사, 박사 학위 가지신 분들이 뭘 해요? 세탁소를 하면서 경제적인 꿈을 이뤄보자고 떠나가는 것들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른 알아보았을 때 미국을 알아보았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 때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명국 꿈, 명나라 꿈, 청나라 꿈, 그런 꿈을 가졌던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만 가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부푼 꿈들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로마 제국이었다면 그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여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 요즘 청년들 같으면 큰 키, 아름다운 외모, 연예인, 이미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안정된 생활, 그게 꿈이에요. 그렇죠? 노년에 이르러서까지 안정되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게 꿈이에요. 오직 그것을 위하여 자녀들 교육비도 줄이고 노후 준비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만 잘 키워놓으면 내 노후가 잘 큰 자녀들에 의하여 행복할 거야. 자녀들 잘 키우는 게 꿈이기도 해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자녀들 소용없어. 내 미래는 내가 준비해야 돼. 저축하는 거. 보험 들어놓는 거. 이런 게 꿈이에요.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여 오직 자기의 안정된 생활. 이게 꿈들이에요.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은 그런 거 안중에 없어요. 예뻐야 돼. 키 커야 돼. 인류대학 가야 돼요. 대기업 가야 돼요. 그래야 짝에도 얼굴을 내밀지. 짝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아, 거기 보니까 전부 뭐 인류대학 나오신 분들, 뭐 나름 대기업.
그런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얼굴도 못 내밀어,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 게 꿈이에요. 그걸 텔레비전으로 계속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빠져버려요. 신발도 그렇고 비싼 거. 이런 것들이 큰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오늘날의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중심문단과 보조문단을 잘 구별하여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6장 17절 이후 큰성 바벨론 멸망 예고 후에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19장에서는 대조되는 두 개의 잔치를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베푸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다른 하나는 백마 탄 자가 베푼 심판 잔치예요. 자, 밑줄을 저기 빗금을 한번 그어 볼까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10절 뒤에 빗금을 그어 주십시오.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가 두 번째 잔치입니다. 첫 번째 잔치에 대한 것은 사도 요한이 어떤 동사를 가지고 묘사하였나요? 내가 들었다. 내가 들으니 이르되, 내가 들으니 이르되. 보실까요? 1절. 내가 들으니,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들었다, 이르니. 이르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죠?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그 다음에 4절에도 있어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르되. 말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첫 번째 잔치가 펼쳐집니다. 보셔요. 6절에 내가 들으니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소리로 이르되. 뭘, 무슨 소리를 듣나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다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어린 양의 잔치에 대하여, 혼인 잔치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그 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은 뭐하다? 복이 있다. 네. 들은 것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서는 내가 보니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내가 보니 뭐가 나와요? 백마 탄자가 나옵니다. 11절 중간에 백마와 그것을 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 14절 또 누가 나오나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오는데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라요? 앞에 백마 탄자를 따라갑니다. 심판이에요. 백마 탄자가 심판을 베풉니다. 그 심판 후에 또 보니, 어디? 17절 내가 또 보니 한 천사가 어디 안에 서서? 태양 안에 서서. 와우, 어떻게 태양 안에 서죠? 안 타 죽나요? 천사니까 안 타 죽나 봅니다. 상징 표현들이겠죠. 태양 안에 서서 뭘 합니까?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뭐하더라? 21절 배불리더라. 심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들은 무슨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본 백마 탄자와 백마 탄자가 베푼 심판 잔치. 두 개의 잔치가 대조되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잔치를 통하여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잔치를 잘 살펴본 다음에 그냥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설교는 대조되는 두 잔치 속에서 우리는 결론을 찾아야 돼요. 결론을 찾아야 돼. 두 잔치를 따로따로 설명하지만
다른 잔치에서 의미를 찾아내기보다는 두 잔치를 대조함으로 결론을 내려야 사도 요한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첫 번째 잔치를 좀 살펴보십시다. 이 첫 번째 잔치에서 먼저 누가 찬양을 하나요? 사도 요한이 듣죠.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찬양을 합니다. 무슨 찬양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 무엇이 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 왜 그런가요? 왜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죠? 2절에 설명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옳지 못하다 하면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없죠. 요즘 뭐 공안 사건이 터져서 대선 때 부정을 행했던 것들이 슬쩍슬쩍 감춰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3년 동안 수사를 해왔던 것 왜 하필 이때 터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수사를 하고 있고 당사자는 뭐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진술 거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나중에 재판을 받아봐야 정확하겠지만 만약 그 재판이 과거 재판처럼 후에 다시 재판했을 때 무죄로 판명나는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관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사회는 그런 재판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재판관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재판을 제대로 해가지고 10년 20년 후에 그 재판이 잘못됐다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 재판이 옳았습니다라고 하는 재판을 지금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그 재판관에게 무엇이 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 라고 비슷하게라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큰성 바벨론 16장 17절 이하부터 17장 18장에 걸쳐서 큰성 바벨론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워 사람들을 미혹하여 수렁으로 빠뜨리게 했던 그 큰성 바벨론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하기 때문에? 의롭고 참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영광을 얻게 하시며 참된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워 그 심판하시는 것이 아름다워 전혀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재판관은 때에 따라서 다르게 재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수시로 바뀌지 않으셔요. 참되고 의로워서 그 재판이 참되고 의로워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교회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은요 내 생물들은요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또 들었어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그때서야 말을 해요.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혼인기약이라고 해서 약속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너희들과 혼인할게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혼인할게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단순히
원어를 보면 그냥 혼인 메리지, 혼인 결혼식 그런 뜻이에요. 구약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그림자 언어로 혼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신랑, 너는 신부.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다시 올 건데, 신랑이 올 건데 신부들, 열처녀, 신랑 맞을 준비합니다.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비유들 있죠. 이런 비유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그림자 언어라 그래요. 그 관계를 규정지어주는 그림자 언어죠. 그 혼인잔치, 그렇게 보여주셨던 혼인잔치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뭐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한 가족이 되는 그 잔치가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무엇으로 준비했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했다. 그 흰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성도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섰고 어린 양은 신랑으로 오는 그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무엇 후에?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후에 뭐가 준비돼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신부가 되는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이르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좋은 것 같아요?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그 성도들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린 양과 성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아름다워 보이는 것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잔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잔치는 보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11절 내가 보니. 자,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 심판이 있었잖아요. 누가 심판했나요?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무엇으로? 참되고 의로움으로. 심판을 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뭐가 되셨어요?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되셨어요. 자, 여기 두 번째 본 것에서는 심판을 누가 행하나요? 심판을 누가 행해요? 11절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를 탄 자가 심판을 진행합니다. 무엇으로 심판해요? 공의로 심판해요. 누구를? 큰 성 바벨론을. 백마 탄 자가 공의로 심판을 해요. 앞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의와 참됨으로. 같죠? 공이니까 결국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백마 탄 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12절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리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핏불인 옷을 입었대요. 피가 묻은 옷을 입었으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백마 타고 피옷을 입은 채로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을 행하실 예수님이 보였어요. 14절 이번에는 백마 탄 자 예수님만 혼자서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세요. 누구도 따라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따라갑니다. 무엇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무엇을 타고?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라요? 피옷 입은, 피옷 입고 백마 탄 예수님을 뒤따라가네요.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세마포 옷은 누구만 입어요? 앞에서 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자들.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심판을 행할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 백마 탄 자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16절 마지막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얼른 생각이 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누구예요? 백마탄자는 예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으니 성도들이 분명해요. 자, 앞에 심판은 하나님 혼자 행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뒤에 잔치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심판을 행하고 그 뒤에 자 무슨 잔치가 벌어지는지 보십시다. 보실까요? 잔치가 벌어져요. 17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초청합니다. 뭐라고요? 오라! 와서! 뭐하라? 18절 마지막에 먹어라! 와서 먹어라! 초청이죠. 누구를 초청하나요? 여기 백마탄자가 심판한 후에는 공중의 새들과 각종 짐승들을 초청해요. 이 내용들은 17절, 18절 내용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사용한 것이에요. 묵시문학이니까 구약의 근거를 둬야죠. 에스겔서에 보면 39장 17절, 20절에서 있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사용했던 말을 인용하는 말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 활용하는데 독특한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사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사법보다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와라, 오라라는 말이 과거시제예요. 그리고 먹으라라는 말은 가정법 과거동사를 써요. 가정법 과거는 어디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죠. 이런 거예요. 내가 새랐다면 사랑하는 네가 있는 곳으로 내가 날아서 갔을 텐데 무슨 얘기예요? 현재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희망을 담아서 현재 사실의 반대 현재의 희망을 사실의 반대의 것으로 담아서 표현하는 게 가정법 과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왔다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먹고 있어요? 못 먹고 있어요? 새들이 짐승들이 못 먹어요. 왜? 아직까지는 심판이 최후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못 먹습니다만 그러니까 17절부터 18절까지는 초청이 가정법 과거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네가 왔었다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는 얘기예요. 현재 사실에 반대 지금은 못 먹고 있지만 오면 먹을 수 있다 희망사항을 담아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에게도 초청했어요. 오너라 내가 베푼 잔치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죠. 천국은 뭐와 같으니? 혼인잔치와 같으니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뭘 샀으니? 밭을 샀으니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어제 장가 갔으니 핑계대면 안 가요.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이 베푸신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데 지금 밭사고 소사고 논사고 장가간 그것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청을 거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들로 산으로 가서 가난한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밭살 돈이 없는 자 집살 돈 없는 자 아파서 걸어오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을 초청해 오너라.
초청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그것을 거부해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백마탄자가 베푼 잔치에 초청이 되는데 무슨 잔치? 시체 먹는 잔치. 심판 후에 시체 먹는 잔치. 어떤 시체? 짐승과 사람들의 시체 먹는 잔치. 초청을 해요. 그러면 여기 공중의 새 짐승들, 들의 짐승들은 뭘 말할까요? 성도들이 아니고.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을 먹고 마시며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데 이 백마탄자가 베푼 잔치에 초청되는 새와 짐승들은 시체를 먹어요. 그러니 어떤 존재들일까요?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놓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문맥상으로 볼 때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성경을 가져와서 바로 얘기하려면 사도 요한의 얘기가 아니잖아 라고 비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 가져오진 않고요. 공중의 새, 들의 짐승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이방 세력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세력들, 권력자들, 가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초청해서 뭐하라? 먹어라. 초청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내가 또 보니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였대요. 앞에는 누구를 오라 했나요? 17절. 누구를, 한 천사가 누구를 초청했나요? 새와 짐승들을 초청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모이기는 누가 모였어요? 19절. 짐승과 땅의 짐승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였다 했잖아요. 어? 새를 초청했는데 왜 짐승들이 오고 임금들이 오고 군대들이 올까요? 결국 새나 짐승이나 임금들이나 군대들은 같은 존재들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대적해요? 말탄자, 백마탄자, 예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다가 전쟁을 일으키다가 어떻게 됐나요? 20절 잡혔대요. 또 그 밑에 뭐 했으니? 누구도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도 잡혔대요.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 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병 좀 고쳐주고 날 따라. 뭐 권력 한 자리 주고 날 따라 했던 자들 다 잡혔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1절 다 죽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불렸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세력들이 자기 백성들이 죽은 것, 그 시체를 가지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거예요. 한때는 그들에게 오라고 유혹하더니 이제 그들이 따라갔다가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죽자 그 시체를 먹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잔치예요. 두 잔치를 대조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두 잔치를 왜 대조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을까요? 어디도 그 목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묘사하고 끝났어요. 어디서 해답을 찾죠? 왜 이것을 묘사했을까요? 대조해서. 9절과 10절을 보세요. 거기서 사도 요한은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하다? 복이 있다. 그러면 심판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두 잔치를 대조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큰성 바벨론 때문에 유혹을 받아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헷갈리는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두 잔치를 대조해 주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로서 복 있는 자들이다. 마음 헷갈리지 마라. 혼돈 일으키지 마라.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다 하여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것이 복 있는 것이다. 바쌌다고 솟았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아니야. 뭐가 행복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야. 그것이 복이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화려하지 못해도 좋아요. 대단한 권력가의 자리에 앉지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류대학 가지 못해도 좋아요. 가도 괜찮아요.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인류대학 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인류대학 못 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의 잔치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행복한 것이야. 사도 요한은 이 두 잔치를 대조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체 뜯어먹고 마시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시체라 좀 껄쩍지근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음식으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 있다고 9절 한절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 말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신기해가지고 천사를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아니야. 누구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되라고 얼른 자리를 빼는 것을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잔치에 초청받은 자? 심판 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로서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말자. 잠시 마음을 빼앗겼다가도 얼른 다시 정신을 차리고 멘붕 상태로 잠시 들어갔지만 다시 정신을 찾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내가 복 있는 자야 라고 옷 매무새를 흰 세마포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심판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의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화려한 것 얻지 못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연하게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이끌어가는 그곳은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마침내는 시체들로 즐비하게 되는 세상, 그 시체들을 뜯어먹으며 희희낙낙하는 좋지 못한 세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의와 참됨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의와 평강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아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잠시간 정신을 잃었다가도 다시금 정신을 차리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